내 지갑. 야, 너 뭐야? 너 소매치기 아니야 이거? 어? 봉선아. 오빠. 신봉선 맞지? 야, 이게 뭐야? 너 나랑 헤어지더니 고작 소매치기야? 아, 나 어차피 우리 남남이니까 가져가. 저 봉선아, 그러지 말고 이거 가져가. 가져가고 뭐 좀 챙겨 먹어. 나 갈게. 가족. 야. 야. 왜? 야. 왜? 왜? 야, 신봉선. 너 어째 수금이 매번 늦다. 어? 형님, 두둑한데 오늘은? 어쭈? 오늘 두둑한데. 하여튼 수금 매번 늦지 좀 마. 어쨌든 뭐 이렇게만 해준다면야.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안 될 것 그래, 믿으면 안 되겠지? 야, 너 하루에 한 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어? 우리 형님 계실 때 말이야, 하루에 수십 건씩 계속 훔쳤어, 계속. 얘들아, 얘들아. 우리 형님. 아니 어떻게 저기. 그래, 우리 남자다운 제니퍼. 제니퍼야. 우리 날샌돌이 유민상. 그리고 얘는 누구냐? 새로 들어옵니다. 예. 열심히 훔쳐라. 근데 니들 물건 훔치는 것도 중요한데. 예. 니들 물건 관리도 잘해야지. 어? 제 지갑. 아니 어디 있어? 얘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쟨 마이크를 껐다. 깨끗이인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야. 에? 엔지요? 아니 지금 저 엔지? 봐라, 내 손이 어디가 있나. 어? 이렇게 되면 너 여기에 돈 넣고 다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너만 몰라. 훔치는지도. 그래서 넌 내 밑에 있는 거야. 아, 예. 저 형님, 항상 장식이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뭐야? 김창식이. 이거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구만. 얘가 오전에 웬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나 아니야. 어쩐지 눈빛이 옳지 않아. 어디서 스파이질이야. 아! 자, 그 남자 잡으러 가자. 네, 저쪽으로 가자. 안 돼. 미안해, 봉선아. 엄마가! 수없이 어긋난데도 제발로 걸어오셨구만. 니들 같은 건달들은 한 방이면 돼, 이 자식들아. 뭐? 덤벼. 간다, 이 자식들아. 디비디비 딥. 아, 엄마. 디비디비 딥. 아, 디비디비 딥. 엄마. 안 되겠다. 대신 힘을 합쳐. 제가 먼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 네 맘에 누가 있든 괜찮아. 한 번쯤 나를 믿고 돌아봐. 줄 게 더 많아. 쉽게 보낼 수 없어. 가지 마. 어때? 마이크 보니까 노래 부르고 싶지? 어? 이거 한 마리 없애버려. 알겠습니다. 예스가. 오빠. 봉선아. 봉선아. 안 돼. 안 돼. 지갑은 훔쳤는데 마음은 못 훔쳤다. 봉선아, 왜 몰라 이 자식아. 왜 내 마음 몰라. 왜 너만 몰라. 왜 나는 내 사랑을 몰라. 나, 아 어이가 없네. 아니 내가 대출이 왜 안 되냐고. 대출이
고객님은요 대출이 안 되세요.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누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기는. 내 얼굴 잘 봐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어머 노마진 씨. 노우진 노우진. 아 노우진이 누구예요? 아, 전 몰라요. 내 이름까지 해야 돼?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빨리. 아, 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몰라? 아까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해 달라고 대출을. 근데 고객님께서 이게 그거... 대한민국을 싹 훑어지났던 유행어인데. 아 직업이 없어. 고... 종이컵이 없어. 자자자자자.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무슨 네. 일이야? 아 은행장님 고객님께서 대출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직업이 없으세요. 아니 누가 직업이 없냐고.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 양반은 말이 좀 통하겠구만. 제가 바로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네? 이거 자꾸 하게.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야, 어디 가요? 걸려들었어. 아 뭐가요? 이 양말 장난하나 진짜. 아, 집에 TV 안 나와요? 아, 무슨 말씀하세요? 야 나를 못 알아보는 경우는 세상 살다 또 처음이네. 저기 나 성격 우욱할 것 같으니까 빨리 대출해달라고. 나 이래봬도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상비군이야. 검도 검도. 근데 직업이 확실히 대출을 해달라고. 고객님. 여보세요? 어 그래 여보. 그래 이제 수술 들어가지? 그래 걱정 말고 잘 받고 나와. 수술비? 걱정 마. 너는 네 몸이나 생각해. 어, 그래. 수술 잘 끝나고 이따가 보자. 어? 어디가 밀폐됐냐고요? 야, 걸려들어서 이 유행어를 모르면 이 사람이 꼼짝 마! 다들 꼼짝 마! 가방 안에다 돈 담아 빨리. 네. 어. 저기, 빨리! 저기요. 국가대표 검도 그거였다며. 그거 어떻게 해봐요. 손에 뭐라도 좀 잡혀야지 내가. 그냥 하게. 머리! 머리! 이걸 좀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약해 빠진 나라는 걸 내가 이렇게나 겁이 많은 사람인 걸 여태 몰라서 모르고 난 살아서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뭐하는 거야? 어, 장난쳐? 다들 죽고 싶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아가씨 네? 해칠 마음 없으니까 빨리 돈이나 담아줘요 빨리! 네. 자, 내가 볼 때는 천만 원만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그럼 내가 인기 개그맨이니까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엮게요. 아니 인기가 무슨 인기... 저 아저씨 뭐예요? 저는 개그맨이지만 오늘 방청권 주고 왔어요. 아이씨 뭐야.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장난치지 마요. 나 웃을 기분 아니라고. 왜 그래. 저 이렇게 하면 웃길 거라고 이 친구가 얘기해. 웃기지도 않고. 그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바꿔볼게. 아니 뭘로. 미인계로. 나 그거 자신 있거든. 오빠 나 오늘 한가한데. 얼음처럼 차가워진 심장 괜히 성격 돋구지 말고 일로 와.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저 지나가다가 똥만 봤다고 생각하시고. 아 장난이라도 너무 심하잖아. 우리 마누라가 죽어가고 있다고. 수술비가 없어서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병원에서는 계속 나가라고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상벨을 울려야지. 잡아야죠 저 사람. 하지 마. 아니 왜 그러세요? 잡아. 내가 지킬 테니까 하지 마. 이봐 젊은이. 우리 마누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돈. 돈 이거 가져. 나 대출은 대출 가져가서 마누라 꼭 살도록 가게. 저기요 어떻게? 어, 또 오는 것 같아. 이쪽 뒤로 가. 내가 셔터 문을 내리겠네. 예. 자. 어. 아이 셔터 내리지 마. 셔터 내리지 마. 아이 또 아이 아이 잠깐만. 아하 나 아 왜 셔터 내리고 그래요? 진짜. 당신 누구야? 저 그냥 공과금 내려왔는데. 어, 엄마. 아니 공과금 동생 보내라니까. 왜 날 보내니 내 안에 왜 사람이 헤아려 볼수록 미워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워하는데
너같이 쉬운 놈은 또 처음 본다. 아이, 저... 아, 걱정 마십시오. 경찰입니다. 야, 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 이런 놈들은 근본부터 글러먹은 놈들이라고. 야, 이거 봐! 빨리 도망가게! 도망가세요! 뭐야, 너희도 안 도망가세요! 도망가! 거기서! 죄송해요! 가지 말마! 죄송해요! 거기서라! 못 잊어 내가 날 잊혀도 나보다 더 소중한 오직 너일 테니까 만나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사랑해. 후회는 없어. 살아있는 난 괜찮아. 네 남자로 살다가 네가.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개콘 물산에서 나왔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옷에 이렇게 잉크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력한 제품이죠. 레디 액션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지죠? 자, 이렇게 어떤 세제도 강력하게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잉크! 만 원에 판매! 만 원에! 만 원에! 안사! 뭐야 이거? 아니 저 3만 원 팔까? 야, 어? 3만 안 사. 형님, 이거 맞다, 뭐... 박수만 치고 돈은 안 내는데요? 박수만 치고 살 생각을 안 하는구만. 여기 앞쪽부터 뿌려지라. 알겠습니다. 확실히 뿌려. 야, 뭐 하는 안 사 진짜. 뭐야 너네? 야, 스톱 스톱. 뭐야 이거? 하나, 뒤로 돌아. 김영사님 금면 성실. 야. 네, 여기서 또 이상한 거 팔았지? 아닙니다. 잉크 팔았지? 아닙니다. 아이고. 이래 잉크 얼마씩 받았어요? 와. 야, 잉크를 만 원씩이나 받았어? 9천 원을 거슬러 주려던 찰나에 때마침 찰나에. 찰나에 뭐. 뭐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오해 소지가 있는데 왜? 아, 왜 머리를 때리고 그래요? 왜 치니까 또 화나? 야. 진짜. 어? 오. 야. 야, 완전 몸이 스케치북이네. 뭐야? 사람들 겁주려고? 너도 겁나서 문신 못하는 주제 이게 뭐야? 아이 참 뭐야 이거? 아, 왜? 불러라! 양아치가 아유 어제 드라이 맡겼는데. 야 뭐야 뭐냐고 아, 밀지 말라니까 참. 아무튼 뭐야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 몸들 조심하십시오. 그래. 아, 아유, 서로 조심들하자. 그래. 어? 비케어풀. 서로 조심들하자고. 다. 아 진짜 저런 놈들이 있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쪽으로 순찰 가자. 예. 아 잠시만요. 왜? 여보세요? 뭐?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인데? 제 와이프가요. 와이프가 왜? 임신했대요. 뭐 임신? 임신했대요. 나도 이제 야, 좋은 거 아니야. 야, 오늘 여기서 순찰 끝. 바로 술 한잔 하러 가자. 저 선배님 쏘시는 거예요? 야, 뭐 네가 좋은 일인데 네가 쏴요. 아, 아까 보너스 받았잖아. 내가 야, 여기다 넣는 거 봤는데. 안 쏠게, 쏠게. 술이 한 잔 생각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네요. 아 취한다. 야 여보. 아 또 술이야.
좀 제정신에 좀 보자. 형수님, 네. 저도 왔습니다. 왔어? 우리 이 형사 좋은 일 있어갖고 마셨다. 형수님, 응? 저 곧 애아빠 됩니다. 축하해. 애가 저를 쏙 빼닮았대요. 그래? 아, 그래, 어디가? 턱이요. 어머. 야, 왜? 오늘 술 먹고 죽자. 뭐? 왜? 술에 있자고. 선배, 출동입니다. 야, 빨리 오세요. 야, 또 출동. 금방 갈게요. 좋겠다. 나도 빨리 애기 가졌... 하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여보, 응? 늘 미안해. 또 가봐야겠다. 나 갈게. 아이고! 별 따고 있어, 별 따고! 가? 몸 조심히 다녀와.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안녕하세요. 김재욱 형사님 와이프 되시죠? 네. 형님 맞네요. 아이고, 우리는 그 김 형사님의 절친한 동생들이에요. 아, 네. 전화로 좀 불러줬으면 하는데. 아니, 제가 왜요? 우리가 부르면 안 오거든. 불러주시죠. 정말,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잘 보십시오. 뿌려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전화하라고. 어? 여보세요 왜 말하라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여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셨구만 야 어? 너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원하는 거 없어 당신 무릎 꿇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뭐? 죽고 싶냐? 야 준비해라 이 형사님 와이프가 과거가 대단하시던데요. 너 무슨 소리야? 주민등록증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사진 공개하지 마! 진정해!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사진 공개! 너 그 사진 공개하면 너하고 나만 다치는 거 아니야? 여기 온 사람들 무슨 죄야? 어? 진정해.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시험까지 뭐라노! 누가 여기 갖고 놀아! 알았어! 알았어! 바보들! 알았어. 나만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이고! 우리 천하의 김형사도 사진 공개에 처절함은 아시는구만 어?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노렸는지 알아? 뭐? 이 시간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을 시간이거든 나 어제 이거 준비하다가 두끼 걸렀어 얘가 이 정도야 어때 이 식도를 막아버릴 이목구비가 이 형사 아니 올 필요 없어 여기 위험하니까 오지마 오지 말라면 오지마 명령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배님 선배님!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네 사랑아 노래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야 김재욱! 어,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여보 아니 이거 합성 사진이지 미안해 아, 빨리 가야 갈게 우리 괴물 아 여보 여보 이게 아닌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적인 그때 나에게 나를 다시 불러오라고 여보 나 당신 과거 다 이해하고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이게 주민번호 뒷번호 앞에 1은 이건 합성이지? 아니야 저기 아니야